우리 저기 이재윤 개인기가 네. 아주 그 독특한 게 많은데 로봇 드니로 성대모사 표정 모사 아,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했어요. 좋아 좋아. 일단 입을 로봇 드니로 반대로 웃는 듯이 이렇게 접어주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맞아. 비슷해. 어떻게 반대로 되지? 비슷해. 그리고 눈도 정확히 뜨면 안 되고. 그래. 이렇게. 비슷해. 이렇게 하고 입을 숨을 살짝 들어 마시는데 입을 살짝 열고 입술이 떨리듯이 해서 육. 네, 여기까지. 반장님인데. 맞아. 뒤로 비슷하네. 신기하다. 재밌네. 캐나다 유역파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뭐 엉터리 중국어를 더 잘한다면서요? 아, 주변에 저 제일 친한 친구도 중국 친구고. 캐나다 네. 중국 사람들이 많죠. 네, 중국 분들도 많고 뭐 흉내 냈는데. 그냥 뭐 상황을 주시면 그냥 할 수 있어요. 하찰래? 혜인이하고 좀 해봐봐. 혜인이. 혜인 중국말 잘해가지고.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거죠. 중국말. 我想吃 베이징 烤鸭. 你知道在哪里卖? 아, 베이징 烤鸭? 베이징 烤鸭. 대中国哪家? 什么什么? 到我身边我怎么顶了? 모통 안 움직여. 이재훈 씨 환희 있는 거 정말 잘해요. 방송이 일취월장 돼서 반가웠어. 자, 강남 용산에 5층짜리 건물주가 됐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용산 어디야? 그 영문동. 영문동. 네. 아니 저 옛날에 돈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는데 대출 주기고 그게 땅에다 네. 올린 거야. 우리 할머니 원래 있었어. 갖고 계셨던 그 땅에다 이 친구가 이제 건축부 된 거지. 네. 우리는 이제 돈을 빌려주셔가지고 땅이 몇 평이죠? 68평. 괜찮네. 그럼 뭐 괜찮아. 5층 올리고 잘 되나. 그리고 명예도 우리 엄마 거예요. 명의. 명예가 아니라 명의. 명예도 뭐 어머니 거 수도 있어. 명의. 명예까지도. 명의. 거기 살아요? 네, 저 지금 살고 있어요. 4층에. 거기 세를 주고 있다니까. 네, 지금 5층, 6층에서. 5층에서. 세를 받으면 누가 받아요? 엄마가 받아요? 엄마가 다 받아요. 저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엄마께 결국 이제 나중에 강남 씨가 또 이제 저기 하니. 저기 하면 또 되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 엄마께 뭐라 꼬지. 엄마께 왜. 나중일까지 미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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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아, 강남 씨가 지금 그 땅에다가 자기가 진 거니까. 아, 강남 씨 건물이지. 그러니까 본인 돈으로 진 거죠? 그치. 아니, 은행동이죠. 거의. 그러니까 그걸 대출을 받았다. 본인이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그쵸? 누가 내? 7만 낸다니까. 엄마가 내? 그럼 완전 엄마가 내. 니가 뭐라니 지금? 아, 여보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땅 있잖아요. 그래, 땅이 엄마 땅 아니에요. 엄마 땅이에요. 건물 줬죠? 네, 줬죠. 건축비를 댔을 거 아니에요. 건축비 누가 댔어요? 꼼방 했죠. 은행에 대출 받아서. 대출 받아서. 근데 그 대출금 누가 내? 대출금 누가 내? 그럼 니가 아니잖아! 혜인 씨가 또 어렸을 적에 네. 가수 김현철 씨랑 듀엣을 하신 적이 키즈팝 출신이야? 키즈팝? 네. 아, 진짜? 키즈팝. 네. 그때 김현철 씨가 맨날 가사를 까먹는 게 너무 신기해서 우리 노래들이 다 기억을 잘 못해요. 이제 키즈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이제 팝 동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뭐 이제 UN이나 아이들, 학대받은 아이들 위한 홍보대사도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만 해도 프롬포트가 없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저씨가 막 너무 다정하게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 입을 보고 가사를 까먹으셔가지고 입을 보고 이제 제 입을 보고 맞추시는 거죠. 빨리 해, 빨리 다음 가사를 해라 이렇게. I love is 아주머니의 나. 돌림 노래 같이 노래, 돌림 노래. 약간의 레이턴시가 생기는 거야. 약간의 시체가 생겨. 돌림 노래 같이 노래, 돌림 노래 같이. 왜냐면 그 입모양은 되게 생각이 나거든. 네, 생각이 나요. 아, 그럼 입을 약간 그래서 크게 했어요? 네, 이렇게 아주 살고 있네. 아,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자, 혜인이 외삼촌이 10만이세요? 예. 산삼을 그래서 열무김치 먹듯이 모자라서 직접 화분에다 산삼을 키운다고. 원래 저희 작은 외삼촌이 과학 교재를 하시는 분이에요. 워낙 눈이 좋으시니까 취미로 10만이를 하시는데 근데 저희 집 앞마당인데 산삼 마당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 이게 지금 다 저기 산삼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 자, 그거는 풀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제 그것은 풀이에요. 여기 산삼이고 자 그럼 여기선 삼삼이 한 뿌리예요? 아니요 여기 지금 일곱 개가 있는데 일곱 뿌리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산양산 네. 저기 수로 숨어오는 책 여기? 네, 가서 찾아보세요. 아, 산삼 찾아라. 네. 어. 오른쪽 왼쪽에 하나 있지 않아요? 저기 데이니 쇼 요거. 네, 그거 맞습니다. 요거 하나. 나도 신발 하나. 네. 요 조그맣게 숨어 있는 요거 있다 요거. 아, 네. 맨 앞에. 요거 아니야? 아니 저 그거 아니고요. 저 왜? 빨간 색깔 조금 요거 아니요. 밑에 요거. 그게 제일 값이 그래도 좀 요거. 근데 그걸 몇 년까지 먹어 봤어요? 제일 오래 뭐 먹은 거. 시가로 1,000만 원짜리 아, 돈덩어리네. 실제로 발견하면 신발달로 외치신데요? 아니요, 이렇게 셀카를 굉장히 많이 찍어가지고. 아, 지금 이제 달라졌다. 네, 가격 많이 받았네. 보면 그래서 네. 인스타에 올리시고. 네, 인스타에 신발. 올리시고. 아, 삼사. 해시태그 신발사. 네. 박연규 씨가 저도 왕규 씨를 안 지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여린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특히 삼박자가 딱딱 맞으면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대요. 그 삼박자가 눈물이 나는 삼박자 뭔가 뭐 혼자 있고 혼자 있고 비가 오고 그건 김태훈 형하고 비슷하네. 그 형도 비 오면 못 참더라고. 네, 그 비가 오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보는 사극에서 대조요? 본 그 상도란 드라마. 아, 상도. 상도도 오래됐는데 그거. 이병헌 감독 아니야? 상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니요, 저는 아예 그 2000년대 초반 통째로 샀어 그냥. 아직도 땀 받아가지고. 네. 그 상도를 볼 때. 상도 보다가 거기에 주인공 이재룡 씨하고. 이재룡 씨. 그다음에 김현주 씨가 이어질려다가 안 이어지고 그러면 비 올 때 그거 딱 보고 있으면 너무 안 됐다 막 이상한. 아 여러 번 반대도 불구하고. 상도는 한 70번 봤어요. 아, 근데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좀. 근데 비가 안 오기를 좀 바라고 있죠. 저는 집에서는 늘 사극만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극 출연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잘 있어요. 것 같은데.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 무사 역할로 무사. 아니. 바로 캐스팅 될 것 같아요. 무사가 아니고 제가 솔직히 저기 뭐 제 치아가 앞니가 좀 벌어져 있잖아요. 맞아. 매력이죠. 이게 딱 사극 보다 보면 제가 너무 많은 작품을 봤으니까 네네. 항상 제일 먼저 죽는 역할이 있어요. 항상 앞니가 좀 벌어져 있고 진짜요? 그 뒤에 장군들 막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 앞에 딱 나가서 혼자 까불다가 말 두 마디 하고 죽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요? 아,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시대. 아니 왜냐면 사극은 제 어찌 보면 저를 지금까지 지탱해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아 맞아 그럴 수 있어 뭐 허준 대장금 100번 넘게 봤어 이광기 싫어하죠 이광기 이산 고수 나오고 이산 재밌었어 이산 80번 봤어요 이산. 야, 그러면 이산에서 인상적인 이산에서 인상적인 거 그 송현이가 성송현하고 우리 이산 우리 정조대왕 그 당시에 이제 왕인데 왕인데 네. 윙크를 하시는 장면 있어. 정조대왕이. 그러니까 자, 성소연에게. 자, 성소연. 저기 혜인 씨 지금 견디기 힘들겠지만. 영광. 견디기 힘들겠지만. 영광일 거 아니에요? 아, 이 장면이 있다니까. 이거 명장면이야. 아니야, 저희가 이제 자료 하나 준비할게요. 얼마나 다른지. 박연규 씨가 아직도 집에서는 아가로 불린다고. 아가. 아가? 아, 근데 북명강 출연했을 때 정말 오랜만에 출연했던 건데요. 워낙 이제 경연 프로그램 같은데 지쳐 있어가지고 못 나갔는데 그때 마음 먹었던 게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어머니가 좀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이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어디 좋은 프로그램 나와서 노래하는 거 들으면 엄마 날 것 같은데 했을 때 그때 또 딱 마침하게 복면가에서 한번 나가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딱 나갔을 때는 제대로 우리 엄마를 웃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아들아, 아가, 나 너 방송에서 보면 좀 불편해. 아, 그러니까 봐, 이거 봐. 불편해요? 조심 있는 라커네. 왜냐면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 너무 불편하게 만든대요, 제가. 아, 어머니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 그래요? 좀 가면 그래요. 좀 많이 좀 웃고. 오랜만에, 야, 너 좀 삿대질 좀 그만해. 아, 삿대질만 하면. 너 왜 김국진 씨한테 왜 그러니? 막 이렇게 그런 얘기해.
김국 씨한테 왜 사태질 하니, 뭐 김국 씨 몸무게 적다고 놀리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오늘 다 했네요. 오늘 다 한 거네. 사이가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엄마 레퍼토리예요. 아,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에서 약간 그런 것도 있구만. 그래서 어머니 많이 건강해 주셨어요. 특히 복면가왕 나와서 막 춤추고 하는 거 보시더니.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셨어요. 엄마가, 엄마가 웃으니까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아우. 정동아 씨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김종서 쇼핑몰 모델 출신. 이 형도 별걸 다 했네. 아, 김종서 형이 쇼핑몰 했었어요? 되게 옛날 건데 어떻게 보셨는데? 머리가 괜찮은데? 이 형이 또 이런 걸 했네? 이거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인연이네. 그 일회성으로 이렇게 뭐 특별하게 했던 거 같아요. 그렇지, 부활 그때 보컬이었잖아요. 예, 부활 보컬일 때 이게 벨 웨스트라고 딱 종서라는 그 회사였거든요. 벨웨스트 괜찮네. 근데 벨웨스트 괜찮아. 원래 그 아, 종서, 벨가. 종서. 난 벨갓이에요. 윤벨갓. 자, 혜인이 씨는 캐나다로 유학을 가셨대요. 자, 캐나다 입국 당시에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네. 심사장에 발이 묶였었는데 네. 어머님이 공항 직원과 말싸움을 해서 아, 이 공항 영어 어려운데 대단한 공항 싸움 영어 힘들어 이겨냈다. 그 당시에 비자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유학 비자를 받기 전에 일단은 방문 비자를 받아놓고 입국을 한 거예요. 근데 입국 심사에서 유학 비자를 받아 와야 된다 이렇게 비자 타입이 네, 뭐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한 거죠. 엄마가 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불법 비자로 받아가지고 불법으로 여기 있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엄마의 논점은 뭐였어요? 엄마의 논점은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한국에 돌아갔을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캐나다는 이런 나라다라고 가르칠 거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받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입국 심사 이거 비자를 해주시는 분이 아 좀만 기다려보라고 그때 사실은 제가 뒤에서 책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스마트폰도 없었고 보니까 책도 읽고 있고 안 그럴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비자를 주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유학 비자를 받아서 나가보신 분들이 거기서 책 들고 가가지고 뒤에서 아이 있는 책을 보고 한국에서 캐나다가 이런 나라라고 얘기할 것 같아.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음악방송 라디오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래도록 만나고 싶은 매력적인 분들과 함께하기에 준비했습니다.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는 노래! 노래! 자, 먼저 박완규 씨가 선택한 노래 들어볼까요? 설마. 야, 이거는 우리 라스에서 김준호 씨 때문에 유명했지, 그랬어요. 저는 잘 부르는 진짜, 기회. 진짜 이제 오리지널. 오리지널은 뭐. 아, 추노 아니야, 추노. 임재범 씨 목소리지만. 자, 이 노래를 선택한 거예요. 아, 좀 사심이 있고요. 네. 아까 제가 사극을 계속 어필을 했는데. 아, 맞아요. 아, 역시. 제가 뭐 이런 거 사극 노래까지 잘 부르면 혹시 섭외가 오지 않을까? 자, 박영규 씨가 부르는 낙인 들어볼까요? 아, 낙인. 사극 매니아예요. 역시 전쟁 화이팅! 오! 멋있다. 내 말은 두 입술 사이로 흐르는 기억의 숨소리 멋있다. 네. 자, 혜인이 어땠어요? 아, 영어를 좀 표현해 주세요.
excellent. 아이스크림 이름 아니에요? Excellent. 아 역시 와카답네. I love it. I love you so much. 아 좋아. 갑자기? 굳이 이화까지 안 갔다 와도 될 정도예요. 이 발음 안 나와. 아, 스파게티 어때요? 스파게티. 어 좋네. 캐논은 키에로. 잘하네. 아니 왕규 씨 노래했는데. 이쪽이 다 지금. 야. 자 그럼 정동환 씨가 선택한 노래 들어볼까요? 아, 다 임재범 씨 노래를 좀 비슷합니다. 근데 원래 워낙에 되게 좋아했어. 자 왜 정동환 씨 노래를 택했습니까? 이 노래는 사실 제가 가수 지망생이었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좀 많이 이래저래 외로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많이 힘이 됐었던 노래라서 준비해봤어요. 자 정동아 씨가 부르는 비상 들어볼까요? 네. 자 Fly High 예, 좋아요.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걸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겠으니까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노래부터 시작하고 네. 얘기할 걸 그랬어요. 노래는 아주 좋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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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는 비상이에요. 개그 비상이야. 개그 비상. 아, 비상 영어로? 비상. Emergency. 아 그래 좋습니다. 영어죠? 그렇죠. 이번에는 Emergency. 자 오늘은 오래 봐야 웃기다. 너희가 그렇다 특집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아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웃음꽃이라는 시를 준비해서요 아 자세히 들어야 웃기다 오래 보아야 재미있다 아 너희가 그렇다 자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자세하고 오래 봐야 더욱 재밌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두 번 봐 세 번 봐 네 번 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